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다. 8개의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신선처럼 노니는 꿈이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왕은 친히 수줍팔봉을 찾아 궁궐을 나섰다. 충주의 젖줄인 달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의 꿈에 나타난 비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 땅 물맛 중 최고는 충주 달천이요, 그 다음은 한강 우중수요, 셋째는 속리산 삼타수다. 고려 말의 학자 이행은 달천의 물맛을 최고로 꼽았다. 물맛이 달아 감천, 달래강이라 부르기도 하는 달천은 지금도 충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속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발원해 충북 내륙과 산과 들을 적시며 수려한 계곡으로 만든 달천은 충주에 이르러 그 품을 넓히고 충북의 2대 평야 중에 하나인 달천 평야를 만든다. 충주의 젖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주시의 남쪽과 서쪽을 감싸듯 흐르는 강. 물길을 따라 한가로이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너른 물줄기가 디귿자로 산자락을 휘감고 돈다. 강 건너편에 병풍처럼 서 있는 산자락의 바위 능선이 바로 수주팔봉이다. 수주팔봉을 풀었으면 물 위에선 8개 봉우리다. 달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암봉은 송곳바위, 중바위, 칼바위 등 제각기 이름을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칼바위는 493m에 이른다. 파노라마를 펼치듯 고개를 돌려가며 봐야 수주팔봉 전체를 가늠할 수 있다. 마치 대형 스크린 앞에 선 듯 깎아지른 암봉들이 그려내는 장관에 압도된다. 달천으로 흘러드는 오가천의 물길이 수주팔봉 가운데로 떨어지며 팔봉 폭포를 이룬다. 오가천 물길을 막아 농지를 만들기 위해 인공으로 만든 폭포다. 수주팔봉이 온전한 모습이던 조선 철종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왕이 꿈에 8개의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노는데 발 밑으로 수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신선이 된 듯했다. 그 꿈이 현실처럼 생생해 영의정을 불러 이야기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을까? 충주의 수주팔봉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라는 이조판서의 말에 왕이 직접 충주까지 간다. 배를 타고 수주팔봉 칼바위 아래 도착한 철종은 과연 꿈에서 본 그곳이구나 감탄하며 달천에 발을 담그고 한동안 놀았다고 한다. 지금도 왕이 도착한 나루토와 마을은 어림포 왕담 마을로 불린다. 달천은 전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취사나 야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일하게 팔봉교 아래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수주 팔봉의 운치와 달천의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다. 수주 팔봉을 앞에 두고 캠핑을 즐겨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국 최고의 조망을 자랑하는 캠핑장이라 말한다. 강변 어디서나 장쾌하게 솟아오른 수주팔봉의 기세를 만나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소리를 음악삼아 낮잠을 즐기고 고요한 밤에 장막을 들은 수주팔봉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수심이 얕은 자갈밭 주변은 아이들의 놀이터다. 장마가 끝나고 달천의 녹조가 깨끗하게 씻겨나간 뒤에는 따로 샤워를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 삼국시대부터 때로는 중원이었고 때로는 병방이었던 남한강변의 충주를 돌아보면서 5000년간 한강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여행이었다.